자, 우리가 가을학은 잘 정돈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인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자, 유럽인들이 대부분입니다. 90%가 유럽인들이죠. 자, 이제 방사빛이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자, 잔잔해서 수영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해변가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왼쪽은 아바니 플러스입니다. 아무래도 아우리거 스림 비치 리조트보다 규모가 더 크죠? 그네도 있고요. 아주 넓게 해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사빛이 아바니 플러스 카오락, 아우리거 카오락 리조트 앞에 해변입니다. 자, 아바니 플러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바니 플러스가 아주 큰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바니 플러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 아바니 플러스 사진 찍는 포인트죠. 아바니 플러스 카오락 해가지고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우리거 아마니 플러스 앞에 해변입니다. 자, 아우리거 카오락과 아마니 플러스 카오락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이 같은 모습이죠.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반입니다. 서서히 해가 저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 봐야겠는데요. 자, 여기는 방사빛입니다. 자, 방사빛은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방사빛에 멋진 리조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바니 플러스 카오락, 그리고 아우리거 카오락. 그랜드 머큐어 카오락, 센티도, 그레이스랜드 카오락, 그리고 르메리디앙 카오락 등이 이 방사빛에 접하고 있습니다.